오늘 주제는 창조주가 당신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의 삶을 살게 한 것이라는 신의 엄청난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욕망과 애고가 삶의 원동력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스스로 조절조차 힘든 것이 인간이기에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유란시아에서는 우주 생물을 완전에 이르게 만드는 우주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실까요? 그 방법대로라면 인간이 정말 완전해질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연결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알고자 한다면 인간은 내면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어렴풋하게나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분신인 영이 우리 혼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영을 유란시아서에서는 생각조절자라고 언급합니다. 내 안의 영이 나의 혼과 함께 하고 계시니 내면의 의식을 집중하면 신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개체적 자아의식이 너무 큰 나머지 그러한 신의 목소리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놓고 있으니 당연히 신의 뜻을 알아차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특별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도록 예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소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려운 수행이나 고행을 하고 삶을 버리고 수도자가 되지 않아도 되며 특별한 영적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구별, 나이의 많고 적음, 국적, 종교에 상관없이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나 교육의 정도에 상관없이 삶의 형태만 다를 뿐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간이라는 삶의 체험을 합니다. 그 공통된 삶의 체험은 태어나서 죽음을 통해 지구를 벗어날 때까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물질적 노력과 더불어 스쳐 지나가거나 혹은 긴밀하게 맺어진 인연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삶에서 일어나는 체험들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고뇌와 혼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 오도록 이 우주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간의 지성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 가운데 올바름과 가치와 사랑을 추구하고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올바름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선택이 아닌 이타심을 가진 선택을 하며 손해를 보거나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더라도 진리와 선, 정의를 위해 의지를 낸다면 그러한 사람은 신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욕망과 개인적 에고를 충족시키려 경쟁적으로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려는 한 인간의 노력은 그를 진화시키려는 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게 됩니다. 인간 영혼의 진화는 이 지구가 끝이 아닙니다. 유란시아서에도 나와 있듯이 영혼의 진화는 지구인 물질계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파라다이스까지 오랜 체험의 여정입니다. 지구는 거대한 우주에서 진화의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행성과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을 영혼이 진화하고 신의 올바름과 완전함을 담는 과정의 첫 시작 단계로 여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이나 나라는 개체적 자아의식 속에서 욕망과 에고를 기반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며 이 삶이 끝나면 모두 사라지는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내 영혼에게 남는 것은 오직 사랑과 올바름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뜻, 사랑, 진리, 선, 아름다움이며 매 순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며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름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신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화와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